오늘 눈 감고 자면 100년 뒤에 딱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상상했던 현실이 펼쳐질 거야. 한 번쯤 상상해봤지? 마치 냉동인간이 됐다가 70년 만에 깨어난 캡틴 아메리카처럼 말이야.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남들처럼 똑같이 늙기를 선택해. 만약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처럼 냉동인간이 돼 수십 년 뒤 미래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 인구가 줄어든다니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비싼 집값은 좀 떨어졌을 테고 취업도 지금보다는 쉽지 않을까? 의술의 힘을 빌려 20대 같은 70대가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디지털 세상이라면 훨씬 여유롭고 행복한 요생을 보낼 수 있을까? 지금은 2069년. 정확히 50년이 흐른 미래의 한국이야. 캡틴 아메리카처럼 냉동인간이 되어 50년의 세월을 건너뛰었지. 서류상 나이로는 70이 훌쩍 넘었지만 몸은 여전히 20대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있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정년이 지난 상태라 아무도 뽑아주지 않아. 급한 대로 우선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보려 했는데 어라? 연금이 안 나오네? 2054년에 이미 국민연금이 고갈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대. 결국 치킨집을 차렸어. 그런데 정작 같이 일할 직원은커녕 치맥을 먹으러 오는 젊은이들마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혼자서 가게를 꾸려도 수입의 40% 이상을 세금, 사회보험료 등으로 내고 나니 이 고생을 왜 하나 허탈하네. 그래도 옛날에 비해 인구가 줄어서 빈집이 느니까 집값은 뚝 떨어졌겠다고? 천만의 말씀. 저출산 때문에 학교, 백화점, 병원 등도 같이 줄어들어서 사회기반 시설이 갖춰진 곳 중심으로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어. 신도시나 수도권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야. 서울 바깥 지역은 사람이 없어져서 폐허가 됐거든. 대신 서울 내에서 새롭게 인구과밀, 과소지역이 나뉘며 초밀착 생활권이 형성됐지. 인구가 줄었는데도 사람들이 더 빽빽하게 모여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어때? 캡틴 아메리카처럼 냉동인간이 되어 미래의 삶을 잠깐 살아봤는데 너무 새드엔딩이었어? 영화 속 캡틴 아메리카가 과거로 돌아가 냉동인간이 되길 포기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늙기로 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몰라. 그런데 더 슬픈 건 이게 상상 속 시나리오가 아니라 앞으로 실제 우리들에게 닥칠 일이라는 거야. 그냥 늙어가는 것 자체도 서러운데 우리가 겪을 노년기마저 가시밭길이라니.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 고령화하면 떠오르는 나라, 일본이라고? 아니, 이제는 대한민국 이 네 글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예정이야.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돼 앞으로 48년 뒤에는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령인구래. 지금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약 15%로 201개국 가운데 52위이지만 2067년엔 200개국을 제치고 가장 늙은 국가 1위 자리에 오른다는 거지. 노인들이 늘어나는데 일할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어. 2019년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72.7%지만 당장 올해부터 새롭게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인구가 매년 평균 80만 명을 넘어선대. 특히 내년부터는 인구 연령대 중 가장 두터운 층인 베이비 부머가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갈수록 노령화 가속도가 붙는 거야. 그리고 2067년 경제활동 인구가 45.4%로 추락하면서 일할 사람보다 은퇴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지. 우리나라 생산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2019년 20명에서 2067년 102명으로 늘어. 2067년 세계 평균은 30명이라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지? 지금처럼 저성장, 저소비, 저고용의 경제 상황이 고착된다면 미래의 노년층은 고스란히 충격을 떠안게 될 거야. 빈곤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청년들의 불만은 또 얼마나 크겠어. 세대 간 갈등은 당연한 수순이지. 사실 고령화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야. 하지만 왜 수많은 국가 중에서도 하필 우리나라가 유독 빠르게 늙는 걸까? 사실 그 비밀은 영화 속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잠들어 있었던 70년 세월 속에 숨겨져 있어. 캡틴 아메리카가 동명기에 들어갔던 때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야.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암흑기를 겪을 때였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지? 한국은 지난 70년간 눈부신 속도로 압축 성장했어. 그야말로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거지.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소득만 느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돼. 경제가 성장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그럼 일자리가 늘면서 개인의 소득이 늘잖아. 그럼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살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게 되지. 세계보건기구가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대수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기대수명이 여성 90세, 남성 84세로 남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어. 마의 장벽이라 불리는 기대수명 90세를 넘긴 집단은 전 세계에서 한국 여성이 유일했지. 이처럼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의 소득 증가와 함께 교육 수준도 상승하면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야. 개인의 의료 지출 비용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의료시설도 갖춰지게 되고 첨단 의학기술도 발전하면서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지. 하지만 정작 노인국가라는 이면을 보지 못한 거야. 2019년 현재 고령사회인 한국이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는 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의미해. 고령화 대표 국가로 뽑히는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까지 11년 걸렸고 미국은 18년, 영국은 53년이 걸렸거든. 결국 급속한 경제성장은 고령화 속도도 높였어. 생각해봐. 1960-70년대 농경사회에서 1980-90년대 산업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우리의 가족관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 노동력이 경제적 자산이었던 농경사회가 저물자 산업사회에 적합한 소자녀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올랐지.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출산 육아는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전환돼. 당연히 비혼 또는 만혼으로 이어지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거야. 과거 6.25 전쟁을 치르면서 기대수명이 최하위였던 것을 떠올려보면 단기간에 장수국가가 된 건 분명 희소식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떨결에 맞게 된 장수는 축복보단 재앙일 수 있다는 게 문제지. 우리가 고령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고령자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해. 현행법상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 60세, 교육공무원 62세, 민간기업 60세 등으로 정해져 있어. 지난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30년 만에 만 65세로 5년 더 높이면서 정년 연장 논의에 물꼬를 텄어. 또 최근엔 정부가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면 기업에 장려금을 주기로 했거든. 이건 사실상 정년을 없애겠다는 뜻이야. 참고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야. 우리보다 한참 앞서 고령화 대처에 나선 일본은 정년도 우리보다 10년이나 높지. 물론 정년만 늘린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당장이야 일할 사람은 늘어나겠지만 신체적 노화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 따라서 로봇 등의 과학기술의 힘도 동반돼야 해.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청년, 중년, 장년 등 생애 주기마다 맞춤형 정책들을 준비해야 하지. 노인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위스나 핀란드처럼 말이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또 다른 해법이 하나 있긴 해. 바로 남북통일이야. 국제연합에 따르면 남한 인구만 고려했을 때 206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6.5%지만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이 비중은 37.5% 수준으로 감소한대. 또 2067년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남한만 고려했을 때 45.4%지만 남북한을 통합해 계산하면 51.4%로 6%포인트 증가하지. 통일이 우리나라 인구를 젊어지게 한다는 의미야.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통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독일처럼 통일 뒤 고령화가 더 급속화될 수도 있어. 독일은 통일 이후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경제는 좋아졌지만 독일 내 대규모 인구 이동과 사회 분위기 혼란으로 출산율이 대대 줄었어. 게다가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서 기대 수명은 올라갔는데 젊은 층 인구가 서독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동독과 서독의 고령화 격차가 심해졌지. 독일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고령화가 더 심해져 초고령 사회가 돼버렸어. 통일만 되면 고령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인 거지. 이민정책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이번 시즌 마지막 주제이기도 해.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꼽는 최후의 보루야.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파생되는 다문화 가족 등의 외부 인구 유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민의 2자만 나와도 핏대 올리는 트럼프처럼 이민에 대한 논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미 우리의 이웃이면서도 이방인같이 느껴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구론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볼까?